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자 어제 게임주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 좀 불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언제나 가능할까요? 뭐 사실 연초부터 이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주가가 약하면서. 그러면서 대부분 업종이 주가가 좀 다 빠져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더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게임 업종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연초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 40% 가깝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좀 기조가 나오면서 유동성 축소된다는 우려감과 거기에다가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게임 업종들이 혹독한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게임원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주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연출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 지난해 이 게임사들이 이제 본업 말고 메타버스나 어쨌든 블록체인 등 유행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신사업 투자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본업인 이제 게임에 대한 실적은 좀 어렵게 되면서 이 지난해 4분기도 그렇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그 게임 업종 중에서도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나온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게임 업종 중에서는 그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NC소프트나 펄어비스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NC소프트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2분기 그러니까 올해 연간 실적 자체도 지난해 대비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그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 중에서는 탑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를 하면서 신작 게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신작 게임이 뭐 지연되거나 예정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향후에 대한 실적도 좀 우려감이 있는데 NC소프트나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작에 출시대한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이 많이 빠져 있는 주가 상황에서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업종 중에서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를 탑픽으로 꼽아서 포트에 좀 담아가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 업계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최근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천연두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천연두 또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미국에서 지금 중동적인 UAE에서도 두 번째 확진 사례가, 그러니까 감염 사례가 나왔고요. 거기다 동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에 대한 그 감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풍토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전염 속도가, 전염 어떤 사례가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비말이란지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겠죠? 비말이란지 그리고 접촉에서 전염이 되는데 이게 선진국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미스테리고 의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음모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어떤 인위적인 테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빌 게이츠가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 천연두 테러에 대한 경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트위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니길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테마들은 강세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를 언급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녹십자이메스가 1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외에 또 미코 바이오메드 그리고 HK 이노엔 콜마 BNH라는 종목이 있는데 녹십자 MS는 과거 정부와 천연두 어떤 그 정부 과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가 검출이 가능한 PCR 진단기기 개발을 했고 질병관리청과 공동특허를 등록했다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는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두가 면역력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마 BNH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을 현재 전체 매출 비중 5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해모임이라는 상품도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그 체내 비타민 C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 관련된 제품도 좀 만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면역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콜마 BNH도 조금 관련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녹십자 MS라든지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관련된 테마로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상황 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명신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그룹이 어쨌든 투자를 450조 투자를 한다고 나왔고, 방금 전에 SK그룹도 한 240, 50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외에 이제 10대 그룹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도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현대차 그룹의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향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좀 괜찮은 기업으로 오늘 명신산업을 분석해 왔는데, 명신산업은 사실은 이 차체 부품을 이제 핫 스탬핑 공법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경량화 공법으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 배터리가 워낙 무게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외의 제품들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가 필수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이 이제 핫스탬핑 기법을 기술을 가진 기업의 가치가 향후에 계속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이제 국내의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까지 이제 테슬라에게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수록 명신산업의 이 실적도 같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실적이 사실 좋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대란이 터지면서 물류비 이제 부담 때문에 물류 비용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연간시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565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한 920억 정도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올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한 1,400억 정도로 내년에도 5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년 이렇게 실적이 고성장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한 번 더 현재 가격대에서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23,600원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2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명신산업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메디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차장님하고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 같은 어떤 테마가 나오기보다는 본업인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 쪽으로 좀 이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그 카트스템이 대표적인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임상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됐지만 이 제품 출시 초기에 약이 상당히 좀 비싸다 보니까 처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최근에 그 상호펀드 투자 유치를 통해서 1,400억 정도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은 앞으로 그 해외 진출에 좀 사용이 될 예정인데, 일단 카트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에서 1상가 그리고 2회 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사형인 스냅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1상 결과를 인정을 받고 이제 바로 2상으로 진입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3상까지 마무리됐고 시술까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무난히 임상이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그리고 임상 소식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도 좀 긍정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상이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메디포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